여보, 나 가슴 운동하게 벤치 사줘. 근데 알았어. 홈짐. 다른 사람들 보면은 집에다가 홈짐 만들어 놓고 따로 운동하잖아. 헬스장 안 가고. 헬스장에 쓸 돈으로 홈짐을 만들어서 운동하고 싶은데 격하게 반대하는 아내와 1시간째 대치 상태입니다. 지금 얘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, 안 하고 있는데 옷걸이잖아 이것도. 그렇지 않단다 소녀야. 이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지만 나는 늘 푸른 소나무처럼 꾸준하게 이 풀업바를 이용하고 있었단다. 물론 요즘은 바빠서 못했지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. 할 수 없다니까. 핑계 핑계. 저리 아니, 가세요 빨리. 하지만 절대 굽히지 않을 것 같은 아내의 태도. 네가 거절한 거야. 나도 운동하는 방법이 있어. 이렇게 하면은 뭐 협박을 하고 그러세요? 진짜 어이없네. 잠시 후 거실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에 방 밖으로 나가보는 김아내. 뭐 하고 있어? 까꿍. 왜? 이것이 벤치프레스가 없는 사람의 가슴 운동법입니다. 알아서 운동한다고 했잖아. 이게 뭐 제물로 바치는 중이야? 매조미가 간지러움을 참기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이만 내려놓고. 방금 봤지? 응? 매조미랑 같이 하면은 이렇게 매조미가 움직여가지고 쉽게 할 수 없는데 벤치프레스를 구비하면?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. 아직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으니 다음 운동 예시를 보여줘야겠군요. 옆에서 쉬고 있는 매조미를 들어올려 그대로 이두커를 조져버립니다. 낑낑거리는데? 아니 근데 이거 꽤나 자극이 좋은데? 매조미 안 힘들어? 사실 제가 힘드네요. 좋은데? 어때? 매조미 들고 하면 이렇게 힘든데? 바벨 컬 하나만 사주면 걱정 끝. 이렇게 같이 운동하면서 아빠와의 유대감 형성하고. 너 되그래요. 이때 아빠를 위해 지원 사격해주는 매조미. 윗몸 일으키기를 하자는 모양입니다. 시작! 이거야?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근 운동은 되니까요. 재밌겠다 재밌겠다. 시덥 벤치만 있으면 손쉽게 복근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. 아니 근데 이것도 자극이 좋네. 그러면 저걸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저 집에 있는 철봉으로도? 뭐 그것도 되기는 하는데. 그래서 증명을 하잖아. 저걸로 지금 뽑아낸 썸네일이 몇 개니? 근데 앞은 이제 하라방탱이 쭈쭈처럼 이렇게 축 처져 있으니까. 하라방탱이 쭈쭈를 썸네일로 쓸 수는 없으니 벤치 사서 리프팅 좀 하겠다고 설득 중인데 통 먹히질 않습니다. 그뒤 매조미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아빠. 이게 피지컬 갤러리에서 봤던 동작인데 이거 실제로 해보니 20kg 좀 안 되는 매조미도 이렇게 들기 어렵네요. 진짜 얼굴 터질 정도로 힘주니 일단 들긴 했습니다. 아빠 어깨 운동. 매조미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만 운동 기구를 하나 사면은 괜찮아진다는 거. 오. 근데 자세가 그게 맞아?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어깨가 왜 아픈가 했더니 이것 때문이었네요. 어디가 운동 기구 일라? 멀리 도망 못 간 운동 기구를 잡아와 쓰레기 버리러 같이 갔다 오려 합니다. 아, 가기 전에 쓰레기 레터럴 레이즈로 가볍게 어필 한 번 더 해줬습니다. A few moments. 아니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? 수상한 카톡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된 딸과 아들을 찾으러 나선 김한해.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. 아니 여기서 뭐해? 어? 쓰레기 버리러 간다더니 뭐 하세요? 야 네가 벤치 안 사준다니까 나만의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. 엄마 아, 진짜? 안 사줘서 나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. 아 진짜 제발 궁상 떨지 말고 빨리 오세요 쪽팔리니까. 어림도 없지 매주미가 아직 한 세트 남았는데 가긴 어딜까. 그리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터덜터덜 돌아가는 귀갓길에 런지는 못 참지. 아주 골고루 하시네요. 골고루 해. 골고루 한다라. 정말 울림이 좋은 소리네요. 집에 들어오는 길에 잠시 들른 편이죠. 매조미를 간식으로 포섭해 심부름을 시켜보려 합니다. 이거 중에서 먹고 싶어? 응. 그러면은 아빠 이거 세 개 다 사줄 테니까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엄마 캐틀벨 사주세요. 캐틀벨. 소곤소곤. 엄마. 응? 캐틀벨 사주세요. 어떤 거? 캐틀벨 사주세요. 캐틀벨? 아빠한테 안 된다고 전해. 엄마? 엄마 안 된대? 엥 야박한 사람 같으니. 애한테 뭘 시키는 거야? 너 간식으로 꼬셨구만. 어? 아니 아빠가 뭐 시켰어? 더 추궁당하면 매조미가 다 불어버릴 것 같으니. 아빠 어떻게 하면 간식 사준다 했어? 얼른 사건 현장에서 증인을 빼내 도주합시다. 그 뒤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캐틀벨 대신 매조미를 이용해 전신 운동 한번 조져주고 마무리 운동으로 양치하면서 바벨컬 한번 조져주면 오늘의 운동 끝.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. 가지가지 해 진짜. 아니 홈짐 안 된다니까 이런 걸로도 해야지. 아 진짜 궁상맞게 뭐 하는 거야 진짜 여기서. 일상에서 어? 운동을 하는 거잖아. 홈짐이 없으니까. 아 나 진짜 민초맛 자극 구경. 아우 진짜 양치를 하는데도 이가 썩어버릴 만큼 맛있네요. 그리 자기 전까지 김아내를 설득해보는데. 아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괜찮다니까. 헬스 그 몇 달치 맨날 끊는 거 나 50살까지 한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. 아까 매점이 한 손으로 들어줬던 거 있잖아. 응. 그거 나 해줘. 그럼 사줄게. 성공하면 사줄게. 어? 성공하면 사준다고.
안 사준다 그래 그냥. 어디가? 토로도 불가능한 걸 나한테 해달라니 사줄 생각이 1도 없는 모양인가 보네요. 아무튼 저래봬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.